자, 안녕하세요. 우아한쿠킹입니다. 자, 여기 덮밥이 돼 있는데요. 일단 여기 보시면 원래 방송을 했던 있고, 덮밥이 한 겹 있고요. 그러니까 여기 하나, 둘, 셋, 아니 셋, 네 개, 이렇게 네 개. 자, 근데 마지막 덮밥이 이거 지금 투명 실리콘인데 거의 비닐봉다리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이 이렇게 얇게 해놨어요. 이거는 솔직히 돈만 먹고 튕거나 다름이 없죠. 로프 탈 줄 안다고 다 코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. 예, 지금 요거는 정도가 지나치네요. 요게 바로 가격 차이, 시공 과정의 차이입니다. 자, 다시 봐도, 야, 이건 뭐, 가관이죠? 예. 주민이 여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 중에 뭐 실리콘을 할 줄 안다 해가지고 거기서 단체로 했나봐요. 지금 보시면, 요 옆집도 그렇고, 위에 집도 그렇고, 밑에 집도 그렇고, 지금 전부 다, 이거 보세요.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죠? 투명 실리콘. 네, 그렇게 지금 여기 말끔히 좀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까 거기서 많이 모양이 바뀌었죠? 네, 지금 이렇게 다 벗겨냈고요. 이게 좀 틈이 너무 넓어가지고 백업재 반으로 갈라서 살짝 넣어놓고 작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실링하고, 네,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. 이거 보면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. 요 물구멍이 여기 있죠? 여기까지 막을 거예요. 그렇게 이렇게 넓게 실링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껍게 다크가 잘 됐죠? 네. 잘 됐습니다. 네. 자,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사진 자료는 다 남기니까, 마지막에 이제 디테일 사진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전 창문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 드릴게요. 네, 여기 덮밥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아파트 전체가 누수가 심한 것 같아요. 네. 네, 여기 이제 또 옆줄 탔는데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이렇게 벗겨낸 거예요. 일단 이렇게 벗겨낸 거고, 보면은 여기에 믿기 어렵겠지만 덮밥이 돼 있는 겁니다. 요 떼어낸 잔여물을 보시고 이제 고객님께서 할 말을 이르셨습니다. 자, 저는 요 위에까지 까고 여기는 놔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포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. 뜯어주세요.
깔끔하죠? 예. 네,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. 자, 뜯어내고 있는 중이고, 여기도 마저 작업해 보겠습니다.